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마 한영의 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로 안동 시민이 거짓말하고 왔는데 예, 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보다는 가시는 분이 많은데 예, 안동에 그렇게 정부의 구국의 이념으로 나라가 노란에 빠졌을 때 힘을 합하는 것은 안동에 영연히 일어나오는 유림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날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안동의 도문 어른이 임진나라를 찾아가려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서해 선생 정성도 여와 계시고 각국 정성도 여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구호구 일념이 우리 안동의 우린 정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이조 말기 것도 해방되고 혼란스러운 몇 년 걷고 이것이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는데 예. 구세주 같은 사람이 기다산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요원의 등불처럼 일어나는 그 요원 대표를 우리는 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길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가 골고루 어해되나갈 때면 지금 감기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 몸살 나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든지 성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예. 황교안 대표님을 이날 법률관을 떠나서 인수를 하는 이사로서 이 감기를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몸살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집권 국민은 감기에 들어서 헤매는 데에 자기네끼리는 예양주사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것은 한교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이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에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러는데 예.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정치의 혼란 이래서 저희가 나타나는 것이 한교환 대표님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직하고 이랬는데 예. 한번 믿어 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안동을 유림 정신 그게 우리가 임난 때 했는 우리 안동의 그 정신을 분리해서 한번 믿어줍시다. 그리고 그러나 한경원 대표한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과거의 전철을 받지 말고 탄압을 해야 됩니다. 과거 내로 비박이니 친박이 이걸 절대 없애주시고 드론 돌기 백엔돌을 뺀다. 드론 사람이 마을을 망친다. 이거 있는데 앞으로 해서 지금 한국당이 단합이 안되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겁니다. 과거의 분열 상태 보수 분열 상태 얼마나 국민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님 부탁은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하 만사성이라
가정도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이런 것을 얻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일사불안한 학대대우의 체제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걸 중재역할 학교는 노련하고 있는 우리의 안동 한나라당 최고위원 우리 김광덕 의원이 역할을 잘 하십니다. 김광덕 의원과 손을 맞잡고 당내의 질서를 잡아서 우리의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나라당의 큰 아픔입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이 들어도 말 많은 사람은 그 필요 없습니다. 그 장애물이요. 그거 뭐 과거 잘했다고요. 지금 현재에 단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병폐가 단합입니다. 가와만사서입니다. 이걸 꼭 제가 막 부탁하고 싶고 지금 서울에 버스가 본다고 합니다. 평민들만 애벗습니다. 그게 매안이 같이 돌아왔네요. 기초임금 올리고 52시간에 버스가 안 되니까 지금 파업하게 되는데요. 돈 많은 사람은 택시 타고 댕기지만 서민들만 벌명지는 겁니다. 버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민생의 이사로서 역할을 다해주고 부탁하면서 국민의 박수를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사령하고 당부 말씀이 길어지시면 그만큼 대표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김종길 도산서원 선비수련회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계종선 어른이 아까 전에는 처음으로 대구의 병원에 가셨다 이 자리에 지금 오셨습니다. 이금필 종선 어른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로타서번 김정길 도산서비수련 원장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날이 무너지고 있는 보수 국기의 수호를 위해 연일 불철주야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한교환 대표께서 각색으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내서 한국 정치문화 수도 안동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림인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표님의 그간의 헌신과 열정과 기백과 견의 수명의 리더십에 한없는 존경과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부터 우리 안동은 이 나라 유교 문화의 본산으로서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마다 항상 역사의 현장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심에 유림이 있고 문중이 있고 종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조상의 자랑스러운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이 나라 유교문화 선양에 진력해 왔습니다만은 최근 보수국기가 흔들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참담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신문화 안동 수도,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걸맞게 안동과 이 나라의 유교 문화를 진작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제발 보수 국기를 튼튼하게 따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동이 왜 한국 정신문화수도 안동이냐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서해 선생
비롯한 많은 명년설가를 배출하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안동이나 전국 각지에서 이 유교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의 문화재가 경주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며칠 전에 남산의 도우리 밑에 나와서 그게 문화재가 지정돼가지고 8개인가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종라에 50%가 경상북도에 있고 경상북도의 50%의 종가가 안동에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정신문화수도 안동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동의 안동 출신인 김광민 국회의원께서는 눈부신 의정활동을 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너무나 많아서 코끼리에 비슷해 정말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최고위원으로 발탁되셨어요. 안동으로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한이 없습니다만 이제 방정체 살림을 챙기고 또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니까 혹시 안동이 소홀하게 하시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대신해서 앞으로 안동을 챙겨주시고 또 우리 김영께서 더 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동한 대표님 정말 안동에 잘 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보수가 개멸되어가는 이 어려운 처지를 건져줄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요 북남 국복을 해결해줄 구세주요 위기 국복을 이끌어주실 구원 주수입니다. 너무 좀 전에 우리 마부각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다툽니까? 우리끼리 왜 그렇게 다툽니까? 다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국민은 실망합니다. 제발 합심단결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 보수 국기를 더욱 반듯하게 다져주시길 바라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본산인 안동은 그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현격하게 차별화가 되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유교문화 중흥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경행하고 계시는 그 역사적인 대장정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그 인연이 독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정말 엄중하고 중차대한 이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또 민족적인 대과업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 보수개별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이 나라를 건져주시길 거듭거듭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가지로 이 안동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안동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